원래 이 정도 정성은 있어야지. 이게 뭐야? 버섯. 트러플. 이게? 이건 치즈. 위에 거는. 빵은 요청하시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프리즘으로 틀어서 그거 안 보이겠다. 아, 채팅? 아, 채팅? 어. 틀었어요? 네. 오, 알람이 뜨네. 나름 표정이 다른 거지. 안 뜨는 줄 알았네. 어이구, 어이구. 비땅이라니. 말 조심해주세요. 어, 쥐뜨. 예. 쥐뜨. 어르신들은. 당신은 이거를 보면서. 다 우리만 들어와 있는데? 괜찮아. 우리 우선 밥을 먹읍시다. 네. Bon appétit. Bon appétit. 진짜 잘 됐다. 누가 잘 돼요? 어? 신영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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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델리아 님도 오셨고. 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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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시 고쿠. 어, 너무 예뻐. 그러게. 생선이랑 눈 맞추셨어요? 미안하다 얘야. 덮어주세요. 안에 마늘을 품고 있어. 아 진짜? 콩마늘이랑 허브를 품고 있어. 한국인의 입맛이네요. 덮뚜고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향이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버섯향? 응. 감사합니다. 밀라네즈 돈까스 드셔보세요. 네. 돼지고기 되게 두툼하다. 그러게. 얇진 않네요. 그러게. 어휴. 맥주랑 잘 어울리겠는데. 그러니까. 왜 랭스 와서 맥주를 시켰죠? 원래 우리 오늘 랭스 왔는데요. 조금 있다가 랭스 뭐 시내도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대성당 랭스 하면 뭐 많이들 아시는 게 대성당일 거니까 대성당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다 보여드리고 나서 샴페인도 한 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아 선생님 독일식 이거 독일 거 같아요. 그 뭐더라? 아 뭐지? 뭐라고 하는데? 슈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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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슈니체!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맞아. 먹는 어 감사합니다. 어? 간이 안 됐다 잘. 아 진짜? 응. 맥치 맥치. 선생님은 랭스 와보고 싶으시다고. 랭스? 랭스는 파리에서 저희가 오늘 버스를 타고 왔어요. 펠릭스 버스라고 저렴한 버스가 있는데 그 얼마였죠? 3유로. 3유로? 3도! 편도 3유로. 편도 3유로. 어, 편도 3유로 밖에 안 해요. 드셔보세요. 그거 먹어요. 건강한 샐러드. 어, 따스워. 어떻게 떠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따먹어. 그냥 따먹게. 머리 크니까. 원래는 딱 성당 근처에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돼버렸어. 저희가 여기 11시 반인가? 11시 50분. 아, 11시 50분에 도착했는데 시내 들어와 보니까 12시 반이어가지고 점심 식사를 못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바로 켰어요. 1시에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했으니까. 마메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저녁 드셨어요? 하긴 한국은 9시니까. 한국 많이 덥다고 하는데 파리는 오늘 추워요. 맞아. 쌀쌀해요. 지금 메뉴가 뭔지 궁금해 하시네요. 지금 요거부터. 버섯 크림 파스타. 버섯 크림 파스타. 트러플 버섯 파스타. 근데 트러플 향은 엄청 많이 나지만 그러고 약간 싱거운? 하지만 괜찮아. 크림이? 소금 네. 없어요? 주변에 봤는데 없어서 그냥 먹으려고. 소금 여기 있던데? 소금 좀 뿌려줄게요. 이렇게 뿌려야지. 맛있는데? 괜찮아요? 향이 강간하니, 과하지 않아서 좋다. 강간하니 난 좋은데? 너무 저거 트러플 세면 나는 아우 좀 그렇더라고. 우린 또 센 거 좋아하지. 촌놈이어서 그런 거 너무 세면 아우 약간 맛있어요? 돈가스 그냥 두꺼운 돈가스야.
많이 먹어요. 빵. 연동까지는 안 되지만. 연동 먹어봤어요? 한번 먹었어요. 그 되게 궁금하긴 한데 그렇게 줄을 서야 된다며. 하나 먹을게요. 응. 그래서 아예 붙어 있는 거야? 괜찮은데요, 이 집. 이게 뼈예요. 가게 이름은 르 따블리에입니다, 여러분. 랭스에 오시면 드셔보세요. 앞치마? 어허. 저 맞은편 되면 괜찮아 보이죠? 사이공? 사이공 카페? 감사합니다. 베트남 식당. 그러니까 이 랭스가 메인 도로를 저희가 좀 메인 거리를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여기 식당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어요. 근데 다들 식당 평점들이 되게 후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유로운 데 살아서 그런가? 이 음식의 최대 단점을 찾았어. 가시 뼈가 뼈. 가시. 근데 원래 프랑스 생선 요리 다 뼈 발라서 주는데 얘는 뼈 안 발라주네. 아델리아님이 파리는 쌀쌀하다니. 추워요, 선생님. 아델리아님, 추워요, 추워. 감기 걸리기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요리예요? 요즘에. 요리, 어떤 요리예요? 떡 밀라네즈? 이거 돈까스? 요거는 우리나라 돈까스랑 똑같은 맛이에요. 요리 이름이 뭔가요? 요거는 뭐였죠? 밀라네즈, 밀라노식 돼지 스테이크. 포크 밀라네즈. 부러우시대요. 한국은 또 4단계로 격상돼가지고 외식하시기도 어려우실 텐데 지금 프랑스는 거의 다 뭐야 야외에서는 마스크 다 벗고 다녀요. 네. 그냥 같이 살기로 한 것 같아 이제. 프랑스로 같이 살기로 한 것 같아. 유럽은 보통 뭐가 들어갔어? 참치도 들어갔네 샐러드에. 뭐 참치도 있고 햄 같은 것도 있고. 맛있어. 우리나라 양념치킨 소스 맛이에요. 감자튀김 찍어 먹어주세요. 독일도 싸느라고 감자튀김 찍어 먹는 거예요. 한국은 난리라고 하네요. 마스크가 내 친구가 다 줬나 봐. 우리나라 양념치킨 소스 맛. 그러네. 그리고 이거 머스타드도 약간 미국 맛? 달아요. 아이고 좀 기름져. 얘는 가시는 그냥 씹어 먹으면 다 씹히는데? 그래요? 고기는 엄청 큰데? 어, 이거 엄청 큰데? 가시가 엄청 큰데? 나는 못 먹었지. 가시가 크네요. 근데 약간 찐 생선 같이 포슬포슬해요. 돈까스가 남산 돈까스 같다고. 남산 돈까스 안 먹어봤는데. 저 먹어봤어. 아. 저도 안 먹었어요. 금왕 돈까스 안 먹었어? 금왕? 금왕? 아니? 그러면은 오토리스프 주고 엄청 얇게 넓고 크게 왕돈가스 그리고 고추 고추 장았지? 그냥 생고추 아 된장 찍어 먹으라고? 응 늦게 하니까 아 그거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 고추 장았지 맛있겠다. 응? 고추 장았지 맛있겠다. 담가야죠. 뭘 담가? 고추 장아찌. 고추 장아찌? 아 맛있겠다고? 이나 씨 뭐 하라는겨?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들렸어요?
저희가 얼른 식사를 하고 랭스 마을을 좀 돌아보려고요. 어머니가 하시는 게 고추 장아찌야? 고추잎 장아찌야? 고추 장아찌인데 거기에 고추잎도 조금 넣으시는 거지. 고추잎 맛있는 거. 고추잎이 너무 맛있어 그거. 맞아, 고추잎 명이나물 느낌이잖아. 맛있잖아. 맛있더라고. 달콤하다 그러나? 고소해. 신기했어. 아찌쿠님도 오셨네. 다들 이제 눈에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돈가스 근데 맛있어요. 맛있는데요. 많이 먹어요. 고들빼기 김치 드셨다고. 고들빼기.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 저는 갓김치 먹고 싶어요. 갓김치. 여수 갓김치. 갓김치 맛있지. 진짜 맛있는데. 저는 총각김치. 아, 달랑무. 네, 달랑무. 푹 익혀가지고 라면에, 맞아, 맞아, 라면에 넣어서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완전 익은 걸로. 맞아, 맞아. 달랑무? 응. 달랑무라고 그래요, 그거를? 총각김치. 총각김치. 누군가 달랑무라 하던데? 난 달랑무라고 했지? 나도 그런 말 들어봤어. 달랑거린다에서 달랑무인가? 짧고 뭐 조그마해서? 아, 생선 뒤집으면 안 되는데? 뭐야? 배 뒤집힌다고 누가 그랬는데? 아, 배가 뒤집힌다고? 응. 생선 뒤집어서 먹으면은 고기 잡으러 가면 배 뒤집혀서 안 된다고. 이것도 민간 신앙 같은 거네요. 배가 있어요? 배 없죠, 저는. 뱃사람을 기다리는 아내의 약간 그런 아들을 내보낸 어머니의 마음으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따라란 따라란 쓰졌어 맥주가. 탄산이 거의 없어요. 신혜 형님 못 보내요. 김치를 보낼 수 없습니다. 어떠세요? 대박. 착해. 너무 친절해. 옛날엔 김치도 잘 왔는데 언젠가부터 너무 힘든 일이 됐어. 그 우체국 EMS에서 김치라고 그러면 바로 돌려버린다던데? 요즘에는 음식물 못 보낸다고 하더라고. 나는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마른 거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젖은 거는 돌려버린다.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대. 한국에서부터? 네, 한국에서. 문제가 많았나 보다. 터지고 뭐 가다가 뭐. 그리고 이제 언제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확실히 없으니까.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그랬던 건데 이제는 뭐 3-4명 오니까 좀 나아질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 때는 비행기 언제 뜰지 모르니까. 좋은 오후 되세요, 세이님. 감사합니다. 우와. 돈가스에 크랜베리 잼을 발라 먹어요? 뭘 발라 먹어? 크랜베리 잼? 크랜베리 잼? 근데 원래 잼 발라 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슈니첼에는. 맞아. 아 진짜? 그랬던 거 같아. 슈니첼에 잼 나오는 것 같아. 그래? 그리고 군대에서는 군대 버거 만들 때 패티에다가 잼 발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 그래 그래. 오뚜기 잼. 오뚜기 잼. 깡통 2만원 거여가지고. 아직도 마스타 먹나? 마스타 저 때까지 있었어요. 토스트? 군대에서 먹는 건가? 군대에만 나오는 음료가 있어요. 캔 음료. 생과일 주스. 이름이 마스타야. 이름 진짜 잘 짓지 않았어? 왜 마스타가? 마스타. 맛별. 이렇게 군대 들어가는 제품 중에 이름 그렇게 기깔나게 지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속옷 브레이브맨. 용자. 생선 밑에 부분이 더 맛있다. 그게 다르구나. 이렇게 내려가서 그런 거. 소스가 맛이 달라? 더 맛이
더 간이 있어. 더 간간해.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또 모르네. 아,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샐러드는 어때요? 샐러드 맛있고. 어. 다 먹었는데? 아니 원하시는 건 맛있는가 싶어가지고. 맛있어요, 맛있어. 어? 언제? 약간 한국에서는 식당에 가서 친구들이랑 뭐 같이 먹을 때 그냥 막 이렇게 먹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여기 오고 나서 남의 접시에 손 뻗는 게 약간 좀 소극적으로 된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요. 근데 약간 또 제가 먹게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친구들이랑 먹을 때도 나눠주지 않고 니들 알아서 먹어라. 약간 그런 스타일. 오빠는? 난 이렇게 나눠주잖아. 아. 근데 저요? 전 모르겠어요. 제 먹기 바빠가지고. 알아서 먹었나? 뭐 먹던지 말든지 신경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먹어 그냥 그러면. 알아서 먹으면 먹어봐 어느 정도? 아닌가? 소리에서 줬나? 잘라줘 그랬나 내가? 기억나지 않네. 그래. 보통 그런 것 같아. 손이랑 밥 먹으러 가면 반쯤 먹고 나는 그릇에 들어서 바꿔요. 그랬던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김가이드님은 3분의 2 드시고 손이가이드님 3분의 1 드시고 그럼 바꿔요. 그럼 나만 배만 나와. 해피엔딩 아니야? 그냥 배 나오는 건 해피엔딩이 아니야. 아쉽죠.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또 한국은 공동접시를 잘 안 쓰려고 그런다. 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옛날에는 찌개 하나 넣고서 그냥 숟가락을 넣어서 구워 먹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 식당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먹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앞접시도 나오면서 맞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또 같이 먹었나 싶어. 이게 여기 또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개구리 올챙이짝 모르는 거야. 유럽 사람들 치고는 프랑스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 같아. 먹다가 주고 같이 먹는 거 같이 먹고 이런 게 그나마 나무에서 뭐가 떨어져. 거의 비 오듯 떨어져. 갑자기 막 떨어진다. 아 오늘 소 울음소리가 안 난대요. 아 그런가? 근데 맛있어요. 저희 오늘 식당 평점 4.4점? 몇 점이었지? 4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4.3? 4.43 이 정도였는데 이 집 파리 있었으면 장사되게 잘 됐겠다. 아, 파리에서도. 네, 파리에서도. 여기도 지금 주변에 식당 중에서 저희 이 집 제일 많아 사람이.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식당이 사람 제일 많아요. 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바삭했어. 소스가 소스가 맛있어. 상큼해. 그래? 뭐라고? 말을 해. 크루통이 남아있는 게 자기가 포크가 안 들어간 크루통만 남아있는 거야. 아 크루통이 뭔데? 이거 식빵 튀긴 거. 식빵 튀긴 거. 그러니까 바삭삭. 이빨 아픈데? 프랑스에 살고 계신가요? 누가? 전세라님의 전세라님이? 자녀분. 아 맞아 맞아 저번에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 빠가삐님 여기 인사는 뭐예요? 여기 인사? 저희 아 저희 인사 아직 못 정했어요. 아 우리 채널에? 아 파리 비디오 노트는 쿠쿠잖아. 쿠쿠 쿠쿠 같이 해. 저희는 유튜브를 요즘 많이 안 해가지고 이제 감튀가 맛있네. 감튀는 어디 가도 맛있는 것 같아.
먹는 집이 있어요. 그거는 냉 저거 아니야? 냉동 사서 하는 거? 근데 이제 케밥집 감자튀김은 다 그런 느낌이고 페 알라메종은 껍데기 이름 살아 있고 네, 껍데기. 네. 이것도 제품이야. 아 뭐? 여기도 팔아? 주사 못 파나? 접시가 있구나. 양털 접시. 빈티지에. 진짜 빈티 아니에요? 빈티. 때우신 것 같은데 이거 그죠? 아 이게 때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 진짜 아 그러면 원래 그런 건가? 아니 깨진 것 같은데 여기가? 그냥. 아주 접시에 뭔가 공을 들인 것 같진 않죠. 뭐. 예쁘긴 별, 하지만. 별자리 입장도 아니고. 보통 그렇잖아요, 여기는. 접시에 공 들이는 걸로는 까레뚜. 까레뚜. 호텔 레스토랑들은 나가죠, 근데. 그런데 말고. 그냥 일반. 까레뚜 비싸잖아. 비싸잖아. 까레뚜가 음식 하나당 25유로 30유로 하는데. 맞아. 그럼 그 정도 되는 식당들은 다 그릇에 신경 쓰죠. 그 집이 무달 비싸니? 맞아. 그러니까 그 음식 수준 대비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건 같은데. 건방져. 왜 이렇게 비싸? 건방져. 건방져. 직원들도 불친절하고 건방져. 왜 화났어요? 그 집에서 좋은 기억이 없어. 생각만 해도 까레트. 비싸기만 비싸고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해서 좋았던 기억이 없어. 꼭 말씀드리잖아. 가지고 갈 거면 절대 그 저기 뭐야 테라스에 앉으면 안 된다. 앉으면서 뭘 한다. 주식사? 아유 잘 먹었네. 현 씨 왜 이렇게 못 먹어? 응. 저요? 아니요 잘 먹고 있는데. 아껴 먹는 거야. 뭘 패스를 아껴 먹어? 그러니까 난 아껴 먹지 않아. 휴가요? 저희 1년 반 동안 휴가인데요 뭘. 매일매일 휴가였어요. 우리 빠가표는 일주일 동안 저기 네. 네덜란드 휴가 갔다 왔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갔다 왔고 휴가가 휴가 아니었지만 휴가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왜? 고행길. 왜 고행이야? 난 재밌었는데? 아니 힘들었잖아 근데 몸이 힘들었다고요. 아 그렇지. 아, 너무 많이 다녀서? 네. 나폴레옹이랑 같이 다니니까 나를 따르라. 은퇴 선언했지 않냐 나폴레옹. 본인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패미당했어. 3일 동안 날아놓더니 가셨어. 나폴레옹 자리 떠났어. 스스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야? 그 이식했어요. 근데 또 몰라. 또 다시 갑자기. 돌아올지 몰라요.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는 못 올라오게. 다시 올 수도 있지. 나폴레옹이 그랬던 것처럼. 3일의 영광. 감옥에 가둬야지. 지금 엘바섬에 갈 때 생각해. 세디네로 가는 날까지. 일단 엘바야. 방금 갔으니까. 프랑스 가야 되니까 이런 농담하지. 엉기레방이 어디예요? 전설아님 따님 살고 계시는 곳이 북서쪽에. 엉경레방. 엉경. 그 저기 아리알 시선이었나? 저 위쪽 올라가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진짜? 거기 호수가 예쁜 마을 아니에요? 맞아. 샷들 넘어서? 샴페인 고냥인데 샴페인 안 드시냐고 또 물어보시네. 먹어야죠. 끝날 때. 다 끝나고 먹을 겁니다. 저희 오늘 랭스 여기 마을이랑 대성당 좀 돌아보고 마지막에 그 앞에 펍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또 팔 거란 말이죠. 샴페인을. 카페. 그런 데 가서 샴페인 한 잔. 가격도 알려드리고 이미 마음속에는 컵을 양도해두고 계시죠? 컵에서 팔지 않을까 근데? 그럴까요? 있겠지? 라이트하게 그냥 랭스니까. 근데 얘네도 약간 카페들이나 펍들마다 취급하는 샴페인이 다를 거고 가격도 다를 것 같은데.
커피 가면 샴페인에다가 뭘 섞어서 주는 걸 하지 않을까? 아, 아. 그, 그거 뭐야? 끼로와이알? 끼로같이 이렇게 뭔가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끼로와이알도 괜찮겠네.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이름도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약간 유치한 영어식으로 해가지고. 다이나믹. 아. 잠깐 뭐 랭스 다이나믹 뭐 이래가지고 랭스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너무 그런데 선셋이나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아니 선라이즈나 뭐 이런 거 뭐 레드불이랑 또 샴페인이랑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페리에주의 프랑스 거예요. 우리 샴페인은 무조건 다 그 프랑스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샴페인이라고 하는 상호명이 붙은 모든 술들은 다 여기 랭스 주변에서 생산되는 발포성 와인들입니다. 나머지는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못 붙이죠. 네. 그냥 스파클링 와인.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이라고 붙은 건 다 이 동네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셔보니까 사실 샴페인은 샴페인이더라고요. 샴페인은 그만의 맛이 있어. 사실 다른 지역의 발포성 와인들도 뭐 물론 가격 차이가 굉장하긴 하지만 샴페인들은 기본 30유로 하잖아요. 한 병에. 35유로 이상. 네, 30유로 기본 30유로인데 근데 이제 다른 지역의 발포성 와인들은 뭐 저렴한 걸 5유로 이런 것도 있는데 가격 비싼 건 역시 맛있더라고요. 비싼 게 좋다. 아이고 하늘당기님께서 와인 한잔 하라고. 아이고 이탈리아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탈리아에서도 뭔가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죠? 빨리. 어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생얼. 생활 공격. 이게 빠르고 이게 느리구나. 그러네. 아니 얘 멈췄나 보다. 한참 뒤에 있네. 그러네. 왜 그랬을까? 아유 배불러. 밥을 다 먹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바로 계산하고서 이제 랭스 시내도 좀 돌아보고 랭스 오늘 이제 원래 우리의 최종 목적지 랭스 대성당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 대성당 가는 길 도중에 여기 마을 보여드릴 거예요. Yes.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물론이죠. 나도. 전 괜찮아요. 제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요. 단독 네. 방송이에요? 여성 동지들이 먼저 갔다 오실 거예요. 네. 한 김에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라비스 진짜. 와 앉자마자 이렇게 떨어졌어. 이거 더 마실래? 오우. 다들 자리를 이제 비우려고 서서히 준비 중입니다. 야, 이제 초봉아. 시베야. 스타면서 크게. 아우 패커머. 나갈게요. 뭐? 두? 위. 오케이. 아, 시그나트. 무슨 일께를 celui-là ou le deuxième? Je sais pas. Je suis peut-être petit que client. Ouais. Je pense que c'est celui-là, ouais. Ouais. Je sais même plus, ça faisait tellement longtemps. Ouais. Merci bien, voilà. Monsieur. Tenez, je vous rends ça. Merci. Bonne vacances, bonne journée à vous. Merci beaucoup. À vous aussi, hein. Au plaisir. Ouais. Kimi님, 안녕하세요. 사인하고 너무 오랜만이어서 헷갈린데. 외국 카드가 오랜만이세요. 외국인들이 거의 알았으니까, 그죠? 아, 지금 저희 이제 점심 식사를 막 마쳤는데 여기 현재 시간 1시 반 정도 됐고요. 저희가 이제 계산도 마쳤고 화장실 한 번씩 다 다녀오시면은 그 다음에 바로 랭스 대성당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안녕하세요. 이 가방 또 산 거잖아요. 아, 그때 봤어요. 아, 그때 보신 거 어떤 거? 언제지? 일요일 날? 왜 그럼 안 돼요? 아니, 돈 잘 쓴다고. 요 지금 요즘 시즌에 프랑스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날씨라서. 맞아요. 사실 올해 진짜 이상할 정도로 안 덥죠? 한국은 지금 엄청 덥다고 저희가 매 뉴스에서 보고 있는데 프랑스는 역대급으로 제가 지금 프랑스 산 지 거의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여름 날씨가 쾌적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꼭 일 안 할 때는 이렇게 날씨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40도이던 날에는 막 3일 연속으로 막 워킹투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진짜 죽을 뻔했는데 일을 안 하니까 꼭 그때도 일했으면 안 되죠. 맞아, 솔직히. 그때 손님들이 더 고생이고 40도 되는데 무슨 투어예요. 그냥 이제 호텔에 계셔야지. 호텔 에어컨 나는 호텔에 계시거나 아니면 오르세미술관 안에 하루 종일 있으면 딱 좋죠. 오르세미술관이 가장 시원한 곳. 네, 파리에서 가장 시원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시원하고 따뜻하고 작품도 있고. 야호. 깼다 깼다. 컵에 벌레가 있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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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죠? 아, 여기 위에 나무가 엄청 큰 게 가로수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다 마셨어요, 근데. 이제 다 마셨죠? 저희는 이제 진가이드만 오면 바로 대성당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시지? 적응 안 돼. 근데 지금 이 광장에 외국인이 우리뿐인 거 아니에요? 맞아, 동양인이. 동양인이 우리밖에 없어. 동양인이 지금 저희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 친구들은 우리 무조건 중국인이라고 생각할 텐데. 얼마나 싫을까? 왜 싫어요? 아니,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걸 좀 올려주세요. 네. 이제 올릴까요? 여러분 이제 마스크 안 쓰는데 저희는 그래도 좀 쓰고 다녀요. 그 야외에서도 혹시나 몰라서 좀 쓰고 다닙니다. 식사할 때는 당연히 벗겠지만. 그러면 안 갔다 가죠? 응.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이동해 보시죠. 벌써 방송 시간이 다 됐었어요. 아고. 자, 랭스의 모습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가 메인 도로예요. 그래서 정면에 분수대는 저희도 분수대를 왜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이런 거 좀 찾아봤는데 분수대 설명에 딱히 뭐가 없더라고요. 그냥 뭐 많은 사람들만 이름. 네, 1906년에 뭐 여러 사람의 기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냥 랭스의 강줄기, 상업 이런 거를 상징한다. 즉 그냥 랭스를 상징하는 분수대다 정도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만든 분수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분수대를 등지고서 노트르담 대성당. 노트르담 대성당이지만 파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랭스를 곁들인 노트르담 대성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거기는 뭐야? 빼땅크야. 빼땅크를. 빼땅크 대회장인가봐요. 프랑스 전통 민속놀이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윷놀이 같은 건가? 네, 약간 어르신들. 자치기. 자치기, 구슬치기. 구슬치기. 느낌의 빼땅크라고 하는 민속놀이를 즐기는 뭐랄까 운동장인데 경기장
경기장인데 공도 빌려주고 공짜라고. 어, 그런가 봐요. 어, 여기 파사주도 있네요. 랭스의 파사주입니다. 파사주는 이렇게 건물 사이에 천장을 유리로 덮어서 아케이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공간을 말하는 단어인데, 약간 현대적인 현대 백화점의 시초격인 공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빠담빠담 영상에서 쇼핑의 그 역사 뭐 쇼핑의 역사에서 네, 보여드렸던 공간이죠. 근데 파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랭스에도 있네요. 벨기에 파사주가 멋있다고? 아, 그, 그 규모가 또 크잖아요. 규모 있고 막 이런데. 네, 맞아요. 랭스도 생활 수준이 좀 높은 도시라서 도시가 되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게 티가 나요. 네? 맞아요. 건물들 자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오, 저 회전목 먹어. 이쁘다. 저리 와봐. 저리 한번 가볼까요? 회전목은 엄청 커. 그러니까 파리 규모에 비해서 훨씬 큰데요? 나는 우리는 겨울에 와가지고 되게 썰렁했었는데 회전목은 엄청 크게 있긴 해. 골로 와. 2층 회전목만이야? 2층 회전목 마치 오랜만에 본다. 그러니까. 에? 아. 길이 없는 거 아니야? 일로 어, 어쨌든 대성당으로 통할 것 같아요. 실내예요. 응? 별로 들어가. 응, 어떻게든 대성당 쪽으로 통할 것 같아요. 안 끊길까? 건물 내부라서 얼른 지나가자. 금방 지나갈 것 같아. 응.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뭐 바캉스 기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식당 아저씨들한테 바캉스 잘 보내느라고. 네. 다섯 개. 엄청 싸네. 라파에트 백화점 있지. 어, 라파에트 백화점도 규모가 거의 파리만큼 커요. 건물 하나 크게 통째로 쓰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건물 통째로 다 라파에트 백화점이에요. 여기 시내 이렇게 트람도 다니고. 그러니까. 약간. 이 파리를 제외하고 지방 도시 중에서 조금 잘 사는 도시들은 싹 다 이렇게 트람이 시내를 쫙 관통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되게 교통도 편리하고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네, 지하철의 공사비가 너무 막대하니까 이제 지방 도시들에서 못 만드는데 그나마 트람들이 다니면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가 아니니까 자동차들 안 다니니까. 사람들 다니기도 훨씬 편하고. 네.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오페라 좋아하지? 그러니까요. 이게 파리도 그렇고 랭스도 그렇고 그 좀 보르도도 오페라 건물이 되게 크거든요. 그 그러니까. 시청 앞에. 네. 우리 이 오페라 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오페라 하우스도. 네. 파리에 있는 그 가르니에 오페라. 네. 하우스에 좀 영광 좀 받긴 했대요. 아, 그 구조가 좀 비슷하긴 네. 하네요. 원래 이제 이름은 광도 테아트르 큰 극장이었는데. 아. 1813년에
아돌프 고스트 고셋 여기 말로 아돌프 고셋이라고 하는 건축가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잠깐 정면에 보시면 그 파리 오페라처럼 위쪽에 유명 극작가들이랑 작곡가들 이름 오베르, 모네이, 몰리에르, 하신나, 네, 모차르트. 그다음에 맨 왼쪽에는 비극과 희극, 희극, 트레지디, 코미디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신이나 몰리에르 이런 사람들 이름 적어놓은 거 보면은 연극도 하고 연극 연극 극장이었다가 이제 모차르트 쪽 가면서 오페라까지 섭렵하게 된 건물인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보이네. 저기 쪽에 살짝 그 종탑 크게 두 개 보이죠. 저희가 노트르담 대성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떼 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아니고 파리 북서쪽 북동쪽으로 100km 가량 떨어져 있네요. 120km? 1시간 50분 정도 걸리니까 네,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늘도 맑고 적당히 구름이 있어서 햇볕도 좀 가려주고 동네가 썰렁해 보이지만 사실 지금 뭐 휴가철이어서 여기 사람들 많이 떠나가지고 한산하고 깔끔집니다. 네. 휴가철 치고는 파리보다 근데 훨씬 더 북적이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느낌이 여기 현지 주민들이 아직 바캉스를 많이 안 떠난 느낌이에요. 파리는 지금 파리 시내에는 거의 관광객들 그 파리의 복잡함과 좀 다른 느낌의 번잡스러움인 것 같아요, 여기. 자, 여기 살짝 좌측에 보시면, 오늘 우리 랭스 방문의 목적지인 랭스 대성당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겨울에 와가지고 네. 이 카페들도 다 문 닫았었어요. 겨울이면은 진짜 얘네 장사 안 할 때니까 아, 이런 데서 그냥 샴페인 좀 이따 한잔하면 되겠다. 여기 딱 좋은데? 그 자리에서? 그죠? 의자가 코르크야. 오 귀엽다. 여기 딱 이 자리에서 봐 준비. 자 우리 오늘 목적지 같이 한번 노트르담 대성당의 정면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죠. 와 진짜 높다. 끝내주시죠. 네, 이 건물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보다 훨씬 커요. 80m 정도 서쪽 바사드가. 서쪽 바사드 80m 네, 높이가. 서쪽 바사드가 80m. 아 그러면은 노트르담 63m인가 그러니까 훨씬 네, 높네요. 네, 그렇죠. 네. 뭐 조각만 해도 뭐 엄청나니까 진짜. 조각만 1,300개인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 전체 바사드를 다 합치면은 1,300개인가. 전체적으로 2,300개. 2,300개. 2,300개의 조각이 있고. 이 랭스 성당이 사실 이제 그 프랑스 역사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성당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랭스 대 성당이 훨씬 더 중요한 네. 성당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이제 왕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머리에 기름을 받는 성유식. 도유식? 아, 도유식. 예, 네, 도유식이라고. 성유를 머리에 받는, 머리 받는 도유식이라고 도유식. 하는 거를 네. 이제 여기서 클로비스 1세 메로빙거 왕이 처음 하면서 최초의 프랑스 왕조죠. 그렇죠. 메로빙거 왕조의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을 처음으로 건국했던 클로비스 1세 496년. 근데 왜 우리 학교 다닐 세계사에서 메로빙거 카롤링거 왜 배웠지? 메카카발브. 왜 배운 거지? 그 그냥 세계사 배우면서. 그런가? 네, 서유럽 역사 기본이니까 메카카발브가. 496년. 네, 그렇죠. 네. 클로비스 1세에서 이제 카톨릭 개종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맞아요. 프랑스 왕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여기서 이제 네. 개종은 자기 와이프 덕에 또 했다고 그쵸. 하죠. 뭐 전쟁 나갔는데 하도 못 이기니까 네. 당신이 개종하면 이긴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
거짓말하지 마라고 했는데 나가다가 뭐 하늘에서 십자가 모양의 빛을 봤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방패에 뭐 십자가를 그리고 나갔더니 그리고 나서 이겼더라. 네. 그래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유명한 또 약간 가우디 이 대성당 사그라드 파밀리아 약간 느낌도 좀 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기하학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기괴한 고딕 성당의 뭐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되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조각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압도되는 느낌도 있고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고딕 성당 이렇게 화려하면 좀 질려요. 약간 힘들긴 하죠. 네, 힘들. 뭔가 너무 압도되는 느낌이고 뭐 뭐랄까 징그럽다. 그러니까 징그럽다는 게 뭐 징그러운 생명체를 봤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니까 징글징글하다. 진짜 이거 저번에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저기 퍼즐 만들면서도. 맞아요. 퍼즐 만들어도 미치겠는데 네. 이거 진짜 실제 사람이 만들려고 하면 아 그 시에 태어나지 않은 게 진짜 다행인 것 같다 싶더라니까 진짜. 사람이 일일이 하나 이걸 다 쪼개가지고. 인간의 노력이 진짜 징그럽다 싶은 느낌이 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도 진짜. 와 이거 120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네. 200년 좀 넘게 걸려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노틀담 성당보다 한 50년, 60년 네, 좀 뒤에 만들었네요. 좀 더 걸렸고? 더 걸렸고 약간 이후 건물이네요. 노틀담 성당보다는. 노틀담 성당이 1160년에 그쵸. 그게 이제 시작했으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그 샘플처럼 만들어보고 네, 초기 고딕 양식이고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또 경쟁 붙어서 높이 높이 하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성기 고딕 양식의 네. 전형적인 모습. 그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이랑 스트라스부르 노트르담이랑 랭스 노트르담이 진짜 규모 면에서 압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루앙도 그치. 있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아니 기록을 또 찾아보니까 네. 1996년에 네. 그때 이제 그 로마 교황께서 네. 클로비스가 세례를 받은 지 1500년 기념해가지고 방문을 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것도 그 뭐야 바실리카겠죠? 카테드랄 아닐까? 그냥 그거는 방문했다고 해서 바실리카 하셨나? 아니 모르겠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던 그 도유를 받던 데니까 왠지 바실리카 급으로 올라갔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름은 그래도 카테드랄을 유지하고 있긴 하죠. 네. 높이가 80m 말씀드렸다시피 길이는 130m 정도 되더라고요. 건물 전체적인 길이 자체가 예. 네. 아 진짜로 뭔가 막 외계 생명체 같은 느낌이고 쫙 가운데가 성모가 그 세례를 받는 모습이죠. 그런 성모 느낌이네요. 침례의 입상. 예. 그렇죠? 그렇죠. 머리 지금 우측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같고 좌측에 우리가 바라보는 좌측에 손목께서 지금 머리에 기름이겠죠? 뭐 물일 수도 기름이나 있고. 뭐 물이거나 뭐 어떤 네. 침례하는 모습이겠죠? 네. 침례는 이제 그 기독교의 단어에서 침례는 사실은 물 속에 아예 첨벙 들어가는 거 침례라고 하고 세례가 이제 머리 위에 이제 살짝 바르는 게 세례거든요. 저기 보시면 조각들이 2,300여 개의 조각들 중에서 정면에만 벌써 뭐 한 500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대단하다 정말. 스테인드글라스들도 이제 헤이온양 양식으로 그나마 이제 초기 이 양식이긴 한데 네, 헤이온양 양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장미창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해가 좋아서 내부에 들어가면은 끊기겠죠. 끊길까봐 저희가 섣불리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 다음 주에 또 저희들 이제 편집 영상을 또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때 이제 또 한번 안의 모습은 다음 주에 보시는 걸로 하고. 네. 이게 이제 혁명 때랑 1차 세계전 때 1차 세계전 때 너무 폭격을 많이 받고 피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크게 파괴되겠죠. 네. 안에 스탠드 글라스는 이제 샤가리 맞아요. 또 들어가 있죠. 여기 제일 유명한 조각상 있잖아요. 여기 가장 유명한 조각상이 이제 랭스의 미소라고 불리는. 성인 조각상들이랑 천사들 조각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사실 여기 다 복원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차 세계대전 때 폭격 한번 맞고서 다 불타 없어진 다음에.
몇십 년에 걸쳐서 복원했던 건물인데 이쪽에 보시면 1200년대에 만들어진 조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게 온화한 미소를 띄고 있는 곳이죠. 이분이 이제 랭스의 무슨? 미소? 랭스의 미소. 이분도 살짝 웃네. 이분보다는 좀 더 웃긴 하지만. 아 여기 참. 양옆에 계신 분이 살짝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여러분이 웃는 게 대단한 거 대단한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사실 1200년대에 웃는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죠. 전부 다 그냥 엄격 근 엄근진. 네 맞아요. 이런 모습인데 다른 분들 보시면 표정들이 하나같이 지금 좀 암울해요.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지옥 같고 이 모든 희망은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네. 살아있는 사람들을 모델로는 거의 표정들이 되게 어둡게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들을 만들었었는데 유일하게 1200년대에 만들어진 조각상 중에서 이 랭스 대성당에 있는 랭스의 미소 같은 경우에는 미소가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랭스 이 도시 차원에서 굉장히 맞아요. 밀고 있죠. 원래 이제 정면의 문에도 한 분 더 계시는데 우측에 여기 공사 중이어서 네, 지금 정면에 보강 공사 중이어가지고 지금 여기 판넬로만 이렇게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살짝 코가 깨져가지고 웃고 계신 분이 계시죠? 한 바퀴 돌까요? 여기 한 바퀴 돌아보면은 저기 정면에 짠다.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496년 클로비스 1세의 도유식, 그 세례식 이후에 프랑스 역사상 이 랭스 성당에서 또 가장 큰 이 사건 중에 하나가 잔다르크에 의해서 샤를 7세가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왕 대관식을 대관식을 하죠. 그럼 이제 100년 전쟁 당시에 여기를 영국군한테 뺏겨가지고 샤를 7세가 세자였는데 왕이 못 되고 여기를 여기 올 수가 없으니 그렇죠. 카페 왕조 이후 1220년대 이후로 프랑스의 모든 왕들이 이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진행해야만 프랑스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었는데 100년 전쟁 당시에 영군들한테 이 랭스를 뺏겼다가 예, 잔다르크가 그 샤를 7세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여기를 어거지로 이제 수복을 해 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어거지로. 예. 1429년에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네. 무슨 아니 난 생각해도 너무 웃긴 게 지금 생각해도 아니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당시 중학생이니까 중학생이 와 가지고 제가 저 일본을 물리칠 테니 군대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줄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뭐 내가 누군지 맞춰 봐라 그래서 옷 갈아입고 있다가 맞추니까 그걸 또 줬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긴 해요. 네. 희한한 또 그런 사실일까? 사실이겠지? 사실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극적인 어떤 뭔가 이제 감이 됐겠죠 사실은 감이가 된 것 같긴 한데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녀가 성녀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네. 소문이 나면서 용기백배한 프랑스군이 1429년에 영내를 이제 랭스를 뺏어오면서 샤를 7세가 이제 왕이 되고 그렇죠. 배반했던 부르고뉴가 슬슬슬 다시 또 돌아오고 하면서 백년전쟁의 승기를 잡았던 곳 중에 한 곳이 또 이렇게 딱 뜸녀를 보신 것처럼 아주 멋진 그런 청동상이 랭스로 막 쳐들어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백년전쟁은 보면 벌써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얘기가. 그러니까 100년 동안 뭐 물론 계속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크고 작은 전투들이 다 그 나름의 드라마와 스펙타클이 있어가지고 네, 유럽사를 워낙 크게 바꿔낸 네.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저기 또 몇 시에 약했죠? 3시요. 3시? 그럼 한 바퀴 돌아야겠네? 네. 한 바퀴 송달 돌고 송달 한번 돌아보자. 네. 한 바퀴 돌고 다시 정면으로 와서 샴페인 한잔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또 맞죠? 또 아니죠? 또 내가 자꾸 오라고 했던 거죠? 네. 이따가 저희가 3시에 이제 그 성당 옆에 또궁전이라고 하는 곳에 갈 예정인데 거기가 이제 왕들이 대관식을 하러 오기 전에 머물던
그래서 굉장히 뭐 괜히 훌륭한 인물들이죠. 아, 뭐가 되어 있는 가운데 저도 한 번 왔다가 휴가 일 나와서 못 갔고, 근데 맞아요. 두 분도 작년에 왔다가 저희도 못 갔어요. 휴가 일 나갔다 그랬나? 네, 저희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도 오셔서 이번에는 예약을 잘 했습니다. 서금전에 있는 가장 유명한 유물이 샤를마뉴의 부적이라고 하는 그 사파이어로 장식된 목걸이잖아요. 하늘나기님이 저희... 고생한 옆면에 버팀목이 없다 있어요. 어, 여기 지금 네, 보시면 보입니다. 다 플라잉 버틀리스가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파리에 있는 옥세사보다 좀 짧지만 여기는 근데 여기에 플라잉 버틀리스가 훨씬 많아요. 파리 노틀담보다 파리 노틀담은 앱스 쪽에만 있잖아요. 플라잉 버틀리스가 그 그렇죠. 앱 쪽에 훨씬 많고 좌측에는 거의 없는데 측면 쪽에는 거의 없는데 여기 측면부터 싹 다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끔찍해요. 그런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을지 가능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징그러운 것 같아요. 너무 압도돼. 여기도 성당 만들 때 샴페인 파시는 업자들이 돈을 많이 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는 샴페인 있었을까? 모르겠네. 아미앵 성당 같은 경우에는 염색업자들이 돈을 그렇게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 아밍블루라고 하는 네, 그렇죠. 그 안료가 네, 되게 네, 유명했으니까 안료로 사업하신 분들이 네. 엄청 돈을 많이 내셨는데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엄청 유행하니까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붉은 염소 그 염색하시는 업자들이 밀리니까 악마를 파란색으로 좀 칠해달라고 아. 그렇게 로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성당 안쪽에 가시면 돈페리뇽 수도사의 그 스테인드글라스 있어요. 별의 맛을 보았다? 네, 형제들이여 이곳으로 와보시오. 나는 지금 별을 맛보고 있습니다. 별을 맛보았다? 네. 여기 보시면 저거 생뱅이요? 아니, 어, 저거 생뱅이겠죠. 저 머리 들고 있는 분은. 근데 이 벌써 조각상들이 약간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뭔가 정면에 비해서 측면에 있는 이 조각상들은 균형이 많이 균형미가 거의 없어요. 머리도 비율이 네, 비율이 되게 안 맞아요. 이쪽도 보시면 가고일 같은 것들도 이제 사자 모양의 가고일이네요. 비 오는 날은 뭐 화이트 하는 애들. 그쵸. 노틀담, 파리 노틀담에서는 이제 거의 용 모양들. 뭐 어떤 도깨비 모양 그런 건데 여기는 동물들의 모양이네요. 사자 모양. 요 뒷면은 진짜 해체된 이후에 복구해가지고 돌들이 좀 새 거네요. 그쵸. 여기가 폭격 맞아서 앞에 네. 무너졌었으니까 아무래도 랭스 시티 커버스 귀엽네요. 엄청 귀여워. 자, 우리는 후면에 그냥 아예 크게 돌아야 되겠네요. 네. 가까이 보면 안 보이겠다. 네, 안 보일 거야. 하늘장기님은 가고에 보려고 일부러 올라가셨대요. 아 거기 그 가고에 보이는 사진이 유명하니까 노틀담 네. 거기 전망대 올라가시면 딱 깨고 있는 가고에 네 맞아요. 어 이건 해가 좋아가지고 뒷면 멋있다. 여기는 오히려 뒷면에 앱스가 그 플라잉 버트리스가 아, 여기 뒷면이 좀 덜하네요. 네 위쪽에만 플라잉 버트리스가 있고 정면은 랭스가 멋있는데 뒷면은 파리 노틀담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가면 달라요? 지금 우리 걷고 있는 이쪽 길로 쭉 가면은 샴페인 가게들, 약간 샴페인 그 샤토들 쭉 있는 그쪽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운이 좋으시네요. 거 위에 올라가려면 진짜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한번 오셨을 때 진짜 하고 싶었던 거 하셨으니까 맞아요. 그나마 다행이시죠. 저도 그거 올라가는 거 버티고 쓰다가 아 힘들어 이러다가 굴러가기 전 해외 갔었어요. 네. 혼자 겨울에
형이 춥다고. 난 갔으니까 괜찮아. 혼자 갔다 와서 혼자 갔다 왔거든요, 저 그때. 저도 한 번 올라가 보고 네. 안 간 것 같아요. 그 위에 가서 이제 직원이 있잖아요, 탑에. 네. 물어봤거든요, 제가. 안 춥냐? 네. 그랬더니 춥긴 한데, 자긴 조용한 걸 좋아해서. 아. 좋대, 거기 있는 게. 히키코모리 느낌. 네. 어, 이쪽에서 보니까 예쁘네. 야, 저 위에 저 꼭대기에 왕실 상지, 어? 백화꽃을 쫙 올려놨네요. 쫙 하고 올려놨네. 네. 아, 누가 와오는데 아니랄까봐. 멀리서부터 보고서도 알 수 있도록. 옆에 붙어 있는 건물. 붙어 있는 건물이 빨레드또라고 하는 건물이고, 이 건물이 이 성당 안에서 대관식을 치르게 되면 이제 왕이나 귀빈들이 숙박했던 장소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의 박물관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 내부에는 여기에서 대관식을 치렀던 마지막 왕인 샤를 10세의 망토, 왕홀 이런 것들을 같이 전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는 샤를마니의 그 부적이라고 하는 그 부적과 함께 성 앰플, 클로비스에게 이제 도유식을 했던 그 앰플이 있다. 그 비둘기가 물고 왔다고 하는 전설이 있잖아요. 네. 왜 그런 걸 만들어내나 모르겠어. 1690년을 만들었다고 딱 써있네요. 성당 주변에 중요한 건물들이 많네요. 도서관도 아주 도서관도 있고. 네. 아까 오페라도 우리가 지나쳤었고. 뭐 중세는 성당이 이제 중심이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행정과 문화와 교육과 등등등 모든 것들이 다 모이는 게 기본이니까. 파리에서 떼제벡하면 한 시간 만에 오니까. 맞아요. 우리는 아까도 제가 그 얘기했지만 서울 출퇴근하는 게 보통 한 시간 막 걸리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여기서 하면서 파리로 출퇴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차 파업을 너무 많이 해서 네. 가능할까 싶기도 하죠. 요즘에 또 재택근무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재택근무하는 거면 여기서 하는 여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그래도 여기도 관광객이 좀 계시네. 그런가요? 네, 성당 주변으로 오니까. 네. 우리나라 뭔가 뭐 안동이나 수원 오듯이 오시는 건가? 약간 수원 분위기라. 그렇죠. 성이 있고 네. 약간 왕이 살던 네. 그런 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 수원이랑 되게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왜 또 안동이냐고 말씀드리면 술이 유명하니까. 안동도 우리나라 안동이 술이 유명하잖아요. 이쪽면은 좀 보기 힘들었네요. 그렇죠. 이거 건물이 딱 막고 있어가지고. 야, 여기 보시면 플라잉 버트리스도 확실하게 네. 보이고. 건강 한번 빼내니까.
날씨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건물 자체가 규모가 노틀담 대성당, 파리 노틀담보다 좀 더 커요. 조금 한 1.2배 정도? 바로 정면으로 갈까요? 정면으로 가서 샴페인을 주문하면서 인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명만 잠깐 들어가 볼까요? 보여드릴 게 있으면 보여드리면 또 좋으니까. 안 되면 바로 끊고. 네. 안 되면 딱 나와야죠. 네. 아니 뭐 안 되면 바로 끊으면서 샴페인은 저희 나중에 편집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됩니다. 날씨도 좋을 때 오니까 다르네. 분위기가 훨씬 좋아요. 1월 달에 와가지고 너무 춥고 벚꽃 가게도 없고. 이 벚꽃도 없다 그러고. 아 추워. 아 성당 크다 이랬는데 이 앞에 아무도 없고. 성당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 되면 저희가 바로 빠져나올게요. 지금 내부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들은 싹 다 파괴됐다가 복원된 것들이라서 되게 좀 밋밋해요. 본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들. 네, 여기서 봐야 될 게 그 본당의 위로 있을 건데. 잘 보이네. 그래도 안 켜지고. 우선 끊기진 않나요? 지금 보시면 본당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싹 다 밋밋하죠. 색깔들이 거의 다 없는데. 맞아요. 이게 싹 다 파괴돼가지고 다 복원한 거라서.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 단풍님 그건요. 나폴레옹은 자기를 혁명으로 무너진 프랑스 왕권을 잇는 게 아니라 내가 로마를 잇는, 세자르를 잇는, 카이사르를 잇는 로마의 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 전통을 자기가 세우겠다고 파리 노틀담에서 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웬일로 안 끊기네요. 네, 약간 불안하긴 한데 이제부터. 아, 해소가? 어, 한 칸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아, 이건 이제 샤건이 만든 새로운 스탠드가 좀 안쪽인데. 에스 쪽이 특히나 크게 파괴되면서 다 이제 1900년대 중반에 다 복원을 했는데. 보관하면서 그때 당시 샤갈이라고 하는 다들 아실만한 예술가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또 만들어놨죠. 샤갈 특유의 파란색과 화풍 같은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샤갈이 없어 여기만 음악을 틀어주네요.
같은데 오늘 다 있네요. 근데 이제 종교 쪽 단어들이라서 모르는 단어들이 좀 있네요. 뭐 우리가 아는 뭐 생리왕에 대한 이야기, 정의를 취하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박힌 이야기 정도 중요한 것.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있는, 예수를 안고 있는 거 그냥 너무 중심이긴 하네요. 그렇죠? 이상 이야기도 있고 남부 샤갈 미술관 가셔도 이 사람이 예, 이 비슷한 주제로 그린 성화들 말년에 그린 그림들 되게 많은데 이것도 이제 스테인드글라스 자체를 이제 말년에 만들다 보니까 종교에 귀의한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적에는 사랑 이야기 그림 많이 그리다가 말년에는 특히나 이제 종교 이야기 그림.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여기까지 만나봤고 네, 요한 바울 2세 오셨다고 온 게 1996년에 오셨던 게 요한 바울 2세 한국에도 오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오셨어요. 내려가지고 여의도 여행과 땅에다가 아예 김포공항에 내리셔가지고 네. 바로 땅에 뽀뽀를 탁 하셔서 많은 신자들이 감동하셨어요. 네. 어? 요거? 요거는 현대미술관? 아 잔다르크? 젠다 샤펠이라고 하는 조그만 공간인데 보시면 아까 우리 밖에서 봤었던 청동상의 주인공 잔다르크의 또 이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무덤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무덤은 루앙. 루앙 루앙. 네. 사실 뭐 무덤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냥 화장터. 화장터. 네. 무덤 자체는 어딘지 모르겠고 그냥 화장터가 이제 루앙이 있다. 파리 근교에. 쓰 빨려야 될 것 같아요. 쓰리지 않다. 어, 가시죠, 이제. 저희 들어올 때마다 보세요. 그러니까 건물 내부로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여기는 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맨날. 그래도 이렇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당 오랜만에 들어와서 고위성도 보여드리니까 뼈조 가치도 굉장히 그렇죠. 멋있게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고 네, 측면 회랑의 딱 정확한 전형적인 형태의 뼈조 가치 첨두 가치라고 하죠. 첨두 가치 궁룡형 천장 그렇죠. 이 영어로는 리브 볼트라고 하는데 갈비뼈 모양으로 이렇게 천장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활을 이렇게 좀 그렇죠. 꺾어놓은 거죠. 네. 엮어놓은 거 같은데 궁룡형 갈비뼈 늑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는 늑골형 뭐 천장이라고도 하죠. 전형적인 고딕 양식의 특징이 바로 다발성 기둥, 다발형 기둥 같은 거. 수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길게 기둥들도 여러 갈래로 나눠가지고 최대한 길쭉길쭉해 보이게 만들었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큰 성당 들어오니까 또 기분이 새록새록하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맨날 일할 때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노틀담대 성당, 파리 노틀담대 성당 들어갔었는데 못 들어간 지 이제 3년, 4년째니까. 선물 판매하는 데도 보이고. 생각보다 더 크네요. 응.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들었던 자리가 나간 거. 어, 그렇네요. 우리가 앉으려고 했던 자리가 나갔네.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고 저희는 또 좀 이따 또 공전 가야 되죠. 이름이 좀 귀여워요. 또? 또. 저는 계속 또. 그리고 또인데. 태어났으면 진짜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프랑스의 고딕 성당의 정수인 랭스 성당을 보셨어요? 랭스로 우리 보면서 인사드릴까요? 자, 앞으로 가서 하죠. 자, 앞으로 가서. 너무 눈부시니까.
저희 그때 여기 앉아가지고 도시락 먹고 그랬는데. 아 진짜? 네. 이거 사세요 또? 아니요 그때 파스타 우리. 아하. 그거 찍어. 안녕하세요. 어? 마메이님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메이님이 또. 아니,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상당히 보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주섬주섬. 다음 주에는 이제 편집 영상으로 저희들이 오늘 설명드렸던 것 좀 정리해가지고 또 보여드릴 거고 또궁전. 또궁전에 이제 들어가서 좀 찍은 것들. 옛날에 프랑스 왕들은 대관식할 때 뭘 썼나 이런 거 좀 보여서 찍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편집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이제 그러면 우리 마메이님하고 아까 또 누구셨더라? 아들. 하늘담기님 아니었어요? 하늘담기. 하늘담기님과 그 마메이님이 뽑아주신 돈으로 쿨하게 샴페인 한 잔 때리고 또 공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잘 보내세요. 함께 또 여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랭스는 다음에 같이 와요, 여러분. 랭스 같이 와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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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풍님. 단풍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끝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